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정말 썸머랠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7월 월 평균 코스피 상승률이 0%라고 해요. 아, 0%면은 네. 뭐 수익률도 0%니까 뭐 수익 난 분도 있겠고 네. 손실인 분도 있겠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수익률이 0%여야 되는데 더 많이 손해본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장이 좋을 때도 수익을 내기가 힘든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또 그렇게 힘든 시기에는 수익보다는 손실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중에 3월을 제외하고는 코스피 상승률이 가장 낮은 달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런데요. 명승부사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초보도 돈 버는 장이 온다. 정말요? 아,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저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이 저점일 때 종목 선별을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이 과연 앞으로 오를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건지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희 명승부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4번으로 접수주시면요. 자세한 이야기 한 시간 동안 나눠보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이 돼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문자 상담은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죠. 그렇죠.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시장을 보는 눈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매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신청해야 되죠? 네, 저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USB를 다섯 분께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명승부사님의 노하우 나는 조금이나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받아가실 수 있는 정말 정말 귀중한 자료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정말 오늘도 다양한 얘기 함께 할 예정인데 또 명승부사님께서 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담도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명승부사가 오랜 노하우와 또 일목균형표, 볼렌저밴드 등 또 기법과 함께 저의 직관으로서 또 종목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증시가 많이 어려우셨죠. 보니까 이제 증시가 동트기 전이 어렵다 그래요.
항상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간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전세로 간다 했잖아요. 전세로 간다 막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후 보니까 아파트나 부동산이 올랐고요. 요즘에는 또 아파트를 사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또 썩 좋게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증시가 막 화랑이어서 좋을 것 같았던 때가 올 초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식 투자가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주식은 침체됐을 때 끈질기게 사서 기다려서 과열됐을 때 파는 거라면요. 지금이 과연 매도의 시점인가? 아니면 매수의 시점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는 저는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자, 보면은 이제 전저점을 이탈하는 뭔가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좀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이닉스도 너무 많은 분들이 저번에 무슨 이제 반도체 대호황이다,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떠들 때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이제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죠. 뭐 더 많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보면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빠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항상 주식 투자는요, 성장성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좋을 것을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더 뭔가 많은 것을 성장성을 보여줄까 좀 의문이 있네요. 자, 또 특징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거와 반대로 오늘 같은 날에도 좀 오른 종목들이 있죠.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주식인데요. 자, 하이닉스는 업황이 무지하게 좋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주인 현대 미포조선은 그동안 업황이 너무 안 좋았고 힘들었던 점이죠. 자, 그러면 힘들었던 쪽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업황이 최고로 좋은 쪽을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후자인 현대 미포가 낫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장에서 저는 증시는 이제 좀 바닥을 찍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로 1차 크게 하락했고 이번이 두 번째 기회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힘을 내시라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달 좀 쉬어가는 장이었지만 뭐 증시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 7월 달을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냥 보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이제 하락한 것이 있고 오히려 올라간 뭐 네이버 같은 주식들은 좀 이번 달에 올라갔고 카카오도 좀 많이 올라갔다 내렸지만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직관입니다. 직관. 자, 주식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물어보면은 안 배우셨대요. 독학이시라 그러고 아니면 무학이시라 그럽니다. 이 말이 됩니까? 주식도 공부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명승부사의 또 조언을 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노란톡이죠. 노란톡 보시면 여기 화면 이쪽이네요. 이쪽 화면 보시면은 QR코드를 통해서 또 접속하시면요. 저의 많은 조언들과 함께 또 지금 바로 또 이제 종목 상담을 여기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와 함께 저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또 생방 실시간 또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이제 샵 377이죠. 명승부사로 보내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종목 상담을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분들이 또 상담을 주셨는지 보면서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 8428님께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매수가가 1,800원이시면은 그래도 수익이신데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셨다가 조정이 와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비중 30%인데 제2의 HMM이 될 전망이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제2의 HMM이 될 전망. 자, 근데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주식 시장에서 어떤 주식도 HMM도 그랬죠. 많이 올라갔지만 조정이 없이 가는 주식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 시간이 적으니까 제가 그거를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차트적인 거를 보기 전에 이제 기업의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뭐 LG전자 좀 정확히는 뭐 LG솔루션이죠. LG솔루션.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요즘에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신다면은 저의 이제 돌파 차트죠. 돌파 차트. 최근에 좀 과열권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는 지지선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걸 보면요. 지금은 이제는 좀 파시기가 전에 좀 과열됐을 때 만 한 7,000원대는 좀 파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회사 실적도 좋고 괜찮은 기업입니다. 보면은 이제 뭐 외인 기관의 매수도 좀 좋았고요. 신용이 좀 많은 건 있지만 아직도 이제 PER 기준으로 볼 때 이 회사가 아직 8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실적 대비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은 어떠한 주식이라도 이렇게 볼랜저 밴드보다 이렇게 높이 있잖아요. 월봉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요 가운데 빨간 선을 이제 중심선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주가가 너무 높으면 과열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게 주가가 높으니까 월봉이에요, 월봉. 과열을 시키고 다시 목표를 갭을 채우러 갔죠. 지금은 어쨌건 다음 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달이 되는 순간, 이런 과열된 이격 조정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 주식을 저는 보유하시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중은 좀 30%니까 뭐 약간 이제 올라가면은 한 5%에서 10% 정도는 줄여보시고 좀 더 분산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분께 몇 번이죠? 8428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54님이 KG 케미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KG 케미칼 오늘은 그래도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아침에 좀 오르려고 하다가 좀 조정이 온 것 같은데 매수가는 이제 4만 원이시라니까 비중은 어이구 50%인데 4만 원에 사셔가지고 4만 원에 사셔서 손해가 좀 한 10% 20% 정도 손해가 나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제 이 기업을 보면은 마찬가지죠. KG 케미칼도 이제 2차 전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가 요즘에 좋았나 봐. 그죠? 핫했던 걸 조심해야 돼. 최근에 2차 전지가 너무 핫했으면은요. 2차 전지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2차 전지 대장은 코스모 신소재인데. 자, 삼성 SDI랑. 자, KG 케미칼 보면은 어쨌건 이제 화학 쪽이죠. 화학 쪽인데 회사의 실적적인 것들은 이제 상당히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KG 케미칼 실적과 함께 뭔가 이 종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영업이익도 50%나 늘어나고 순이익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화학주로 보신다면은 이제 2차 전지 원재료인 코발트가 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이니칼 채택률이 좀 높아지면서 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은 맞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종목을 선택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HMM이다. 카카오다에도 카카오가 오를 때도 있고 조정을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오르는 시기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종목은 맞습니다만 요번 달에 11% 하락이 온 것이고요. 그리고 요번 달에는 이제 코스닥도 많이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뭐 코스닥, 코스피 종목들이 하락한 게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제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자, 지난번에 이제 4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보신다면요. 제 이제 돌파 차트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보면은 이 레드 존이죠. 이거를 넘는 주식들은 이제 특이 종목이에요. 특이 종목들 어떠한 종목도 이 상단까지 오면은 거의 고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평범한 주식들은 이 붉은 선 제가 좀 만들어 놓은 지표인데 이 선에 오면은 단기로는 과열권이라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기술적인 그런 지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4만 저라면은 4만 천 원 정도에 제가 코치를 해드렸다면 옆에서 우리 시청자님 4만 천 원에는 좀 파세요라고 코치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4만 원에 사셔서 4만 천 원이 되신 건지 아니면 조정이 왔다고 해서 이제 4만 원에 내릴 때 사셔서 더 손실을 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코치를 드린다면요. 이제는 좀 사야 된다. 조금 사보세요라는 코치를 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좀 매도하기에는 늦었고 기다리시고요. 마찬가지죠. 이거 보면 월봉이죠. 또 아까 설명드린 월봉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지난달에 월봉이 너무 높아고 한마디로 카카오 월봉하고 비슷하죠. 이번 달에는 조정이 잘 들어왔지만 제가 볼 때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목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식은 보유하시라. 저는 선택은 맞았지만 타이밍이 좀 틀렸을 뿐이지 분명히 수익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사시는 분들은 수익 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셨던 8428님이죠. 8428님께 바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전화 연결을 한번 하면서 또 우리 바로 또 우리 노란톡에서도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연결이 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연결이 안 되고 문자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여기 참여 방법 바로 있죠. 그리고 문자 여기 샵 3772로 명승부사 딱 입력하시면 100원의 문자가 여러분들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뭔가 미래를 바꾸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저 날이 매우 덥죠? 예, 아주 덥습니다. 아, 지역이 어디세요? 경상도입니다. 아, 경상도예요. 경상도도 덥고 근데 요즘엔 보니까 서울이 더 더워요. 어떻게 된 거지? 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조금 조심하시고 자, 종목 네. 어느 종목으로 전해 주셨어요? 네, 자이언트 스텝 10만 600원에 비중 30%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예. 네. 아, 다이아몬드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 네, 네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야, 그건 또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이거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친구가 추천해서 샀는데 최고점에 산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메타버스 통해서 뭐 성장 단계를 진입하고 있는 회사 많은데 맞아요 네. 잘 보셨는데 매수가가 얼마시랬죠? 10만 600원입니다. 10만 600원이시면은 뭐 너무 좀 높이 사신 것 같고 비중이 30%신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고점에 사신 건데 막 올라가니까 그죠? 네, 너무 한참 제일 고점에 샀습니다. 7월 20일 날. 그게 너무 올라갈 때 뭔가 이제 단기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보겠다고 하셨으면은 이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네. 그죠? 아 이거는 너무 올라가지만 어떻게 변할 수도 모르니까 내가 그냥 네. 한 3% 손절하겠다. 네. 근데 왜 그걸 놓치셨어요? 조금 뭐 사람 욕심이 끝도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예, 그래가지고 빠졌는데.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한데 네. 어쨌건 자이언트 스텝을 보면은 이제 오락 문화 쪽이고 뭐 회사가 최근에 올라갔던 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되면서 이 실적적인 네.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공모가를 이겼다는 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공모가 자체가 2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이겼다. 저는 이제 공모가를 이기지 못하는 주식은
보지 말아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뭔가 예전에 뭐 게임빌이라든지 그런 기업처럼 미래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실적이 어땠건 뭐했건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가 이제 신규 자리를 이긴 자리에서 이 전고점을 넘는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전고점을 네. 넘는 자리 이런 자리 그런 자리는 이제 전고점을 넘는 자리들은 보면 이제 제시 리버모어나 그런 분들이 매매를 예. 통해서 할 때 전고점을 넘어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런 데는 사볼 수 있지만 이거는 너무 이제 이격이 심한 자리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되면서요. 일목도 네.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지지선이 네. 여기 놓여 있어요. 저기 어디냐면은 7만 원까지 놓여 있어요. 7만 원까지. 네. 7만 원까지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만 원까지 빠질 확률 그리고 이제 기준적인 가격을 보면은. 이 8만 원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그렇습니다.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네. 좀 그려드리기 힘든데 네.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제 그거를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비중을 좀 줄여주셨다가 다시 네. 매수하시던가 아니면은 네. 조금 이제 비중을 좀 낮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좀 어쨌건 지금은 이제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면 네. 이제 꼼짝없이 이제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운에 맡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운에 맡기는 거. 운이 별로 안 좋아. 운이 별로 안 좋다. 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 은별 씨께 또 좋은 선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점에서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이 좀 속상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선생님, 이 종목 이름처럼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음 종목도 계속해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저희 USB 신청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이제 시청자님께 선물을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너무 고점에 사서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고점 재돌파를 기대를 하면서 고점 네. 재돌파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고점 재돌파. 고점 재돌파. 그러니까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 10만 1000원 그 이상까지 시원하게 돌파하길 바라면서 메타버스 다시 한번 주목받길 바라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물은요, 문자로 발송이 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도 이제는 조금 하락 추세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명승 부사님과 함께 1:1 전략 한번 세울 수 있는 시간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023772-0254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와 유튜브 상담 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상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내가 보낸 문자 상담이 당첨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발송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 확인 문자까지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명승 부사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명승 부사님의 USB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지금이라도 나는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승부사 네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욱더 높아집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 정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명승부사님과 함께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요. 자, 또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종목 상담으로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어려운 종목들은 꼭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3772죠. 3772로 명승부사 적어주시던가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02045님께서 안녕하세요. 안국약품 13,700원
30% 오늘 빠져서 물타기해서 비중이 늘어서 걱정입니다. 대주주 되겠습니다. 대주주 되겠어요.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식이 하락하는데 물타기를 하지 마라. 물타기하다가 대주주 된다. 언제까지 계속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 안국약품 하면은 뭐예요? 토비콤, 눈 영양제 뭐 이런 걸로 회사가 좋아졌는데 최근에 실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루테인, 지하잔팀, 토비콤 먹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이 오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돈이 얼마나 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안국약품이 우리 시청자분께 어필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장성을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을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장성이 없이는 주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국약품 과연 어떤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까? 게다가 이제 이 회사 최근에 뭐 임직원 퇴직금 산정 문제로도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임직원 산정 문제로 뭐 그럴 정도면은 회사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도 실적도 줄어들고 있어서 저는 반등시 비중 축소, 반등시 비중 축소 얘기를 드렸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다행히도 이 주식이 12,600원보다 더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린 주가를 매매하신다면은 이 주식은 저는 차트를 봐도 이렇게 주봉인데 보이잖아요. 여기서 사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자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12,700원에 매수해서 반등 먹고 나오는 거. 그런 매매지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주도 위대한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세계적인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상담 주신 우리 몇 번이죠? 분께 2045님이죠.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햄버거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다음 분 어떤 분이 이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안국약품 위에 또 비스무리하게 CTC바이오 1058님께서 CTC바이오를 물어보셨는데 야, 이 회사 참 오래 있네요. CTC바이오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보면은 열봉을 보면은 계속 이제 뭐 최근에 뭐 핫했다 너무 핫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CTC바이오 뭐 이제 보면 이제 생명공학 연구업체죠. 생명공학 연구업체고 동물사업 그리고 페미트리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M&A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M&A 이슈로 막 올라갔는데 그 이슈를 알고 있다. M&A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잖아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가지고 막 땡겨 올렸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죠. 그런 것들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M&A가 있고 또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동물용 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적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다 본다면은요 이 차트에 대한 것을 이제 제 우주 돌파 차트로 보면은 최근에 매수가가 일단 11,700원이신데 11,700원이면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 주식을 잘 미래를 생각하고 사놓고 6,000원에 사서 기다리시던 분들이 17,000원 되니까 이제 야 12,000원이죠. 12,000원. 12,000원 되니까 우주 돌파. 최고로 잘 가봐야 14,000원인데 12,000원 정도쯤은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될 자리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왜 팔아야 될 자리에서 꼭 사고 싶을까? 왜 그럴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왜 그럴까?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식이 언제 오를지는 저도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기로는 비중을 축소해야 돼. 한 번 더 올라온다면은요. 그래도 11,000원 정도까지의 뭐 반등이 있을 수 있겠죠. 주봉 보면은 이번 주에는 반등 목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700원을 다시 넘기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9,7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로서 막 올라온 주식들, 단기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어떠한 이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 의도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손절도 정해라. 그렇지 않은 우량주를 샀을 때는 손절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보다 이제 우량주를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상담 드렸는데요. 우리 또 상담 주신 분께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교환권 받으시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또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전화 연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승 부사님. 예예예. 예. 예, 예. 예. 프로를 자주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또 애청자신 네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 전화 연결 잘 되셨네요. 네네. 예. 자, 근데 뭐 어떤 종목으로 또 이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는 한샘을 13만 5,400원에 매수했고요. 20% 비중이에요. 한샘? 네네. 한샘 참 좋은 회사인데 13만 네. 5,400원이요. 13만 5,400원. 근데 비중이 20%인데 네. 그러면은 요번에 저 M&A 뭐 이제 기업이 팔린다 뭐 이슈 있기 전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아, 네. 그 얘기 있어서 아, 그 얘기 모를까 기대 예, 기대 갖고 샀어요. 샀는데 예. 네. 그런 이슈가 나오는 날 사셨다. 네, 그 좀 전에요. 그런 이슈가 나오는 네. 날. 그전까지 네. 관심이 없으시다가.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북 경협주 오늘 같은 걸 보면은, 뭐 북한이랑 네. 회담한다. 그래서 딱 올라갔을 때 사면 꼭친 거. 네. 그죠? 네. 주식을 이제 체계적으로. 네네. 네. 생각을 자주 하시고. 네. 이게 과연 맞을까? 내가 사는 네. 게. 네네. 고민을 좀 하셔야 돼, 고민을. 아. 그죠, 그죠? 고민을 해도 고민해서 끝나요. 아, 고민해도 고민해서 끝난다. 네. 뭐, 이슈가 있어서 이제 재료가 노출되고 그런 거는요. 네. 어쨌건 다 아는 재료잖아요. 그런 거로 이제 수급이 붙을 수는 있지만. 네. 그 뒤에도 우리 시청자분님 같은 분들이. 네. 아니면 기관이나 외인들이 시청자분님 네. 같은 분이 또 그런 것들을 받쳐주는 매수세가 꾸준히 있어야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안 사주면은 이게 다시 쑥 주가가 가라앉잖아요. 아, 네. 그래서 조금 저는 걱정인데 또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요. 예, 예. 저는 좀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아, 월봉. 네. 월봉인데 네. 요번 달에 제가 이 종목을 뭐 매매를 했다면은 보수적으로 와야 되지. 볼렌저 밴드 지표가 있습니다만 그게 13만 원 정도가 있어요. 아, 네. 근데 그거를 뚫고 막 가긴 어려워요. 하지만 네, 이 큰 구름대를 뭔가 진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샘 같은 경우 또 인테리어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좋아요. 회사가 좋아. 네. 그리고 뭐 믿을만 해. 네. 뭐 이제 부도날 염려도 없고 근데 너무 이제 올라가는 날 사셔서 그런데 제가 네. 볼 때는 뭐 좀 기다리시면은 근데 좀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구름대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설명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봉 네. 목표를 보면 길게 보면은 이 회사도 과거 한번 크게 올랐고. 다시 올라간다면은 그래도 한 저도 한 17만 원 이상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네. 비중이 좀 이제 많고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또 이러다가 좋은 거 하나 나오면 이거 확 던지고 또 딴 거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냥 한 종목을 좀 좋은 애들을 네. 매매 습관을 좀 바꿔보세요. 아, 네. 주식 내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성장성, 앞으로 성장이 크게 될 것 같은 쪽을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은 뭐 임플란트를 네. 하다가 이게 좋은 쪽이 앞으로 임플란트가 많이 늘겠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네. 사시고 네. 그걸 한번 네. 실천하는
행동들을 해보세요. 주식 예, 호가를 보고 하지 마시고. 네. 뭐 어려우시면은 저 노란톡방에 예. 오셔서 제가 네네. 또 HMN 같은 종목들이 또 있으니까. 네. 이번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이. 네. 그럼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럼. 비중을 조금 제가 조언 드리는 쪽으로 네.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샘은 여유를 가지고 그냥 가지고 길게 어, 가는. 제가 볼 때 한샘이 빠지면은 11만 네. 5천 원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그 정도지. 아, 네. 근데 더 막 내려가진 않아. 네, 네. 예,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더 막 내려갈 주식은 아니다. 그리고 길게 네. 보면은, 네. 어, 저는 15, 좀 좋은 얘기를 해드렸지만, 13만 3천 원 정도의 저항이 있어요. 아, 네. 그걸 다시 뚫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3만 3천 원 오면 그냥 좀 비중 다 줄이세요. 네. 아셨죠? 네, 네. 어, 지금 좀 기다려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좋은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를 하셨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계속해서 주식으로 수익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네. 공부 잘할게요!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힘차게 네.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공부 잘할게요! 수익 많이 나세요! 과연 우리 시청자님의 열공 의지만큼 수익이 많이 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아, 오늘 응원의 메시지 참 많이 나옵니다. 시청자님, 저희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은 제가 선물을 하나 더 드립니다. 돌림판에 돌려서요. 하나, 네.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아,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시고 명승부사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 한 분 한 분씩 차근차근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상담 접수 방법으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4번,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상담도 열려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은요. 확인 문자 잊지 마시고 오늘 내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선물을 발송해 드릴 수가 있어요. 명승부사님의 공부 방법이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저도 궁금합니다. 나는 그 USB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첨자분 발표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상담해드렸는데요. 또 우리 유튜브에서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모범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SKC 신기영님께서 SKC 11만 8천 원에 25% 비중으로 명승부사님 SKC 11만 8천 원 이제 그만 팔아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12만 8천 원에 매수했다라는 거는 한 4개월, 5개월 이상 주식을 사셔가지고 가져가셔서 조정도 이기고 뭔가 상승도 이기고 하면서 이 주식을 꾸준히 투자하셨다는 건데 저는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SKC 실적이 나오고 있는 뭐 좋은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이제 이 종목만큼은 주도주성 차트의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기 어려운 금호석유화학 같은,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조정기에는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하셨던 거를 본다면은 11만 8천 원이면은 뭔가 매수를 하셨다가 이번에 저번에
조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파시고 계시다가 다시 상승이 와서 약간의 조정기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11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이렇게 쌓아 주셨는데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단기로는 조금 팔 비중 5%는 줄일만 해요. 비중 5%는. 왜냐하면 조정을 온다면은 다시 이 주식이 15만 원까지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상승과 조정 상승 조정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다른 이제 일목 파동들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역시 뭐 저항 때 좀 놓여 있는데 강한 주식이에요. 상당히 강한 주식이고 뭔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좀 강하게 가는 주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보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죠. 보면은 조정이 들어오고 아까 이제 월봉을 제가 설명드린 주식들을 유심히 제 종목 진단을 보신 분들은 이 월봉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 높았네. 근데 지나면서 이 볼렌저 밴드 자체가 이 볼렌저 밴드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쉬면은 또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좋은 주식을 뭔가 이제 끼가 있고 장기 상승을 할 수 있는 타겟이 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좀 보유 입장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경남님께서 유니트론텍을 매수하셨는데 뭐 코스닥 유통 기업으로서 유니트론텍도 뭐 좋은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이제 시총 자체가 작죠. 이제 900억 정도, 1000억 미만의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단기 작은 파동들을 뭐 말씀드린다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근데 어쨌건 이 종목의 실적적인 것과 함께 차트적인 것들로 한번 좀 본다면요. 뭔가 이제 과거 최근에 2006년에 상장을 한 이후에 이 월봉입니다. 월봉. 장기적인 것을 좀 봐드릴게요. 상장한 이후에 보통 이제 주식이 초기에 상장을 하고 나면은요. 뭔가 이제 공모했던 것들이 많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차에 그것들을 이기고 다시 상승을 하려다가 다시 조정이 왔지만 그것들을 이겼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고 이 주식이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막 폭등하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가 있죠. 이 보면은 최근에 이 볼렌저 밴드 기술적 지표로 보시면은 요 상단부 가격에 올 때마다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8,500원 정도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계신데요. 뭐 8,200원에 샀다는 거는 이제 저항 때 부근에서 사셨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다시 상승한다면 8,500원까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 하락하면은 한 7,500원 정도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면은 8,500원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볼렌저 밴드를 널리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으로 저는 좀 보유해 보시고 최소한 손절을 할 필요는 없이 그래도 좀 뭔가 이 주봉에서 높은 데서 샀으니까 손실이 낫겠죠. 이 낮은 데서 사신 게 아니니까. 주식을 낮은 데서 산 게 아니라 해피림은 이 주식이 제일 비쌀 때 사셨잖아요. 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유튜브분들이 비쌀 때 사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매매는 좀 지양하시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종목 상담 유튜브까지 말씀드렸으면서 잠시 후에 저의 관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투자 전략입니다. 제가 이번 장에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 조정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증시는 아직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과거 1월, 2월 달에 너무 증시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보면 이제 투자 심리로 보면은 증시가 투자 심리가 10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 매수로 투자 심리가 침체입니다. 침체했을 때 사서
과열될 때 파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침체 국면에 접어든 증시 과연 팔 때가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말씀드렸죠. 업황이 너무 좋아서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아니지 않나. 그리고 업황이 나빴던 오히려 그 전에 뭐가 올랐어요? HMM이라든지 최근에 철강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늘도 철강주도 올라간 종목이 많아요. 조선주도. 자,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저는 과거에도 좀 이런 해운주, 조선주, 철강주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중에 좀 대장주였던 저의 관심 종목으로 다시 한번 이제 증시가 좀 저점을 찍었다라는 판단과 함께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관심주로 HMM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자, 주린이가 담아야 할 종목 HMM이죠. 자, HMM의 경우 뭐 다 설명을 많이 드려서 아시는데 지난 제가 5만 원에서는 비중을 많이 줄였다. 5만 원에서는 저는 이제 못 간다 보고 그것을 이제 4만 원 초 정도면은 이제 크게 상승했던 주식이 고점 대비 한 15에서 20% 조정도 잘 왔고 게다가 이 코로나가 다시 오게 되면서 확산이 되면서요. 물동량이 더 늘어났어요. 오히려 택배라든지 그런 것도 늘어난 것처럼 아니면 배달 늘어난 것처럼 이 세계적인 물동량도 더 늘어났는데 배가 없어서 난리니까 이 HMM도 저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 차트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보면은 이렇게 과열된 자리가 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최근에 좀 조정을 잘 하면서 이렇게 저점 구름대 지지선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요. 그래도 좀 한번 조정이 있을까? 4만 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4만 1000원에서 이제 목표가는 다시 5만 원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5만 원을 짧게 잡아보도록 하고 손절 없는 투자. 그래도 손절은 뭐 10%로 손절은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도 손절 없는 종목을 명승부사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우량한 종목을 좀 모아가보자.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담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증시가 좀 바닥인 것 같아서 HMM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에 꼭 입장하셔서 종목 진단 바로 이어지니까요. 노란톡에서 더 좋은 이야기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승부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명승부사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 2, 9 2부 알찬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도 자세한 종목상담 1대1 전략 함께 맞춤형으로 알아가보는 시간 알차게 이어가 봤는데요. 명승부사님의 비법 궁금해하신 분들 USB 신청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은요,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당첨자분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요즘 어디 나가기 좀 힘든데 열심히 저희 공부해서 수익으로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종목상담 129는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1시간 빠른 6시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6시에 본방 사수해주시고요. 2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웃으면서 만나 뵙기를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